무대입니다. 김준호 팀. 생각보다 안 산다. 또 좀비네. 아 진짜 같이 안 하고 싶어. 좀비는 절대 안 된다고. 일단 뭐 좀비는 아니고 극구 사양해가지고. 예. 몇 번째 올라가. 누가 탈락하게 될까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진짜 좀비야. 진짜 좀비 같아요. DNA 검사를 보면 실제 좀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계속 살아나니까. 김준호 팀이 파이널 라운드 진출합니다. 저희 팀이 제일 이득 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거는 우리가 꼴찌로 올라온지 뭔 상관이야. 결승을 진출했는데 이제부터 제로 세팅이라 이제부터 잘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다른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좀비도 분장이 달라. 맞아요. 근데 사실 좀비 분장을 처음 했어요, 나는. 좀비 코너를 했는데 내가 좀비 분장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좀비 분장을 해보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막 이렇게 분장할 때 진짜 코미디언 같거든, 사실. 지금 코너는 내가 볼 때는 네, 10대. MG세대. 어, 10대. Alone. Alone.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혜리야, 빨리 들어와. 예, 와일드카드를 최종 병기로 준비하는 진짜 병기예요. 이번에 우리 김준호 팀이 잘 짰어요. 아이디어가 좀 불안하면 이미 들어갈 때부터 불안한데 이번에 자신 있어. 오랜만에 좀 자신 있어.